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다음 달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출시가 불과 얼마 앞두고요. 정보가 빠르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부 영상에서는 위장막 커버가 최초로 벗겨진 GV80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조금 흥분했었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화질이 좀 떨어지는 사진이라서요. GV80의 특징을 고화질로 보시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아쉬움도 잠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고화질로 디자인 특징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GV80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각형 디자인의 크레스트 그릴이죠. 전면부 디자인을 더욱 웅장하게 만드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요, 그릴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면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은 은각 디자인으로요. 확연한 존재감보다는 절제된 존재감을 보여줄 정도로 고급스럽게 적용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출시와 함께 대한민국 대형 SUV 시장의 기준을 바꾼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경우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 되었을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조금 지나면 이제 한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압도적인 디자인을 너무 강조한 탓에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은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로 인해서요. 볼 때마다 여전히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쿼드램프인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최근까지도 윤곽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진에서는 디자인 특징을 완전히 노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적으로요. 위장막 커버가 처음이죠. 그리고 위장막 테이프. 위장막 테이프가 벗겨지면서 그릴이 공개되고요. 그릴과 함께 헤드램프가 공개되는 이런 순서로 전략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위장막 차량이 마치 색상 페인트만 적용한다며 양산차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첫 번째는 D필러 부근의 삼각형 배치죠. 제네시스 브랜드 SUV에서만 적용되는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과연 양산차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리어 스폴러의 디자인이죠. 적용 부위를 처음 보고요. 와우! 라는 감탄사를 외쳤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리어 스폴러의 디자인은요. 고성능 세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GV80에는 상당한 크기의 리어 스폴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대충 뭐 유추해 보더라도요. 30cm가 넘는 듯한 너비는 움직임이 둔할 것 같은 SUV 디자인을 스포티한 차량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GV80을 먼저 시승해 보신 분들의 말을 전달해 드리면요. GV80은 SUV가 아닌 마치 세단과 같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승차감에 있어서도 세단과 비교될 정도라고 귀띔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극시켜드리면요. 특히 코너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연못구름도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른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2017년 4월 뉴욕모터쇼를 통해서 GV80의 콘셉트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멋진 디자인으로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양산차에서도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보다 쿼드램프의 크기가 더 커졌죠. 안개등 쪽 디자인이 수정이 되었지만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양산차에서도 그대로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한판 승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도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트렁크 리드부터 테일램프를 거쳐서요, 범퍼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디자인은요, 양산차가 안쪽으로 들어간 윙각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콘셉트는 반대로 볼록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디자인 덕분에 차량이 조금 작아 보인다는 의견도 볼 수가 있는데요. GV80은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와 비교될 정도로요, 큰 차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낮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비교적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GV80의 실질적인 경쟁자인 펠리세이드와 비교해 본다면요, 곧 출시될 펠리세이드의 고급형 버전이죠, 인스퍼레이션과 GV80의 가장 낮은 엔트리 버전의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가 출시와 함께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차량이라면 훨씬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GV80은 초기 생산량까지도 적은 것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품귀현상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달이면 국내 도로에서 만나게 될 GV80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안이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사이즈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문의를 자주 주시고 있습니다. GV80의 추정되는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요, 전장은 4950mm 또는 4960mm 정도로 5m가 안 되는 사이즈죠. 그리고 전폭은 1970부터 1980mm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고의 경우 1720부터 1730mm 정도로 예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형 SUV인 산타페와 비교해 보면요, 전장은 4770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80부터 1705mm로요,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전고가 훨씬 큰 차량이 바로 GV8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경우 180부터 190mm, 전폭은 80부터 90mm가 더 크기 때문에 산타페와 펠리세이드처럼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형 SUV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소렌토와 비교해보면요, 소렌토의 전장은 4800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90mm로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전고가 훨씬 큰 차량이 GV8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장은 150부터 한 160mm 더 길고요, 전폭은 80부터 90mm가 더 넓기 때문에 중형 SUV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소렌토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미니밴을 대표하는 패밀리 차량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카니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의 전장은 5115mm, 전폭은 1985mm, 전고는 1740mm로요,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전고가 훨씬 큰 차량이죠, 카니발이요. 특히 전장은 5m가 넘는 카니발은요, 155mm, 165mm가 더 길지만요, 전폭은 GV80과 비교해 봤을 때 5mm부터 한 15mm, 이 정도만 1cm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고의 경우도 10부터 20mm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차이라면 사실 전장에선 큰 차이가 있지만 전폭과 전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3.0 디젤 엔진을 장착한 최근에 출시된 모하비 더 마스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하비의 전장은 4930mm고요, 전폭은 1920mm, 전고는 1790mm입니다. 프레임 바디 특성상 전고가 높은 모하비는요, 70부터 80mm 정도 더 높은 전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장의 경우 20부터 30mm 정도 GV80이 더 길고요, 전폭의 경우는 상당히 더 큰데 50부터 60mm 정도가 GV80이 더 넓기 때문에요,
모하비보다 GV80이 더 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모하비보다 GV80이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디젤 3.0 엔진을 탑재하더라도요. 모하비의 경우 V6 엔진이죠. 하지만 GV80의 경우 직렬 L6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L6 엔진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설계된 GV80이 공간을 좀 더 잘 배치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V80의 실내 공간이 모하비보다 좀 더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과 가장 유사한 사이즈로 예상되는 차량은 바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입니다. 대형 SUV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요. 팰리세이드의 전장은 4980mm고요. 전폭은 1975mm입니다. 전고의 경우 1750mm로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전고에서 한 10mm부터 한 20mm 이 정도만 1cm부터 2c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팰리세이드와 굳이 비교해본다면 전장이 살짝 짧고요. 그리고 전고가 살짝 낮은 차량이 GV8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지만요. GV80의 경우 후륜구동 특성상 자세에 있어서 GV80이 훨씬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GV80은 팰리세이드를 잡기 위해서 출시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GV80의 등장으로 SUV 시장은 한층 더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16부 영상에서는 GV80의 콘셉트와 양산차의 디자인을 비교했고요. 그동안 많이 질문을 주셨던 사이즈를 인기 SUV와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노가다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V80의 운전자 공간과 실내 공간을 구석구석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